햄버거를 만들고 한 달이 넘자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어오르죠. 오래됐으니까 당연한 거지만 인공방부제 없는 아름다움. 사실 이거 버거킹 광고. 곰팡이 핀 와퍼를 당당하게 광고했다고? 왜? 왜냐면요,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버거킹은 와퍼에 인공색소나 방부제 등 인공성분이 든 재료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있는 400여 개 매장에서는 이미 인공방부제가 없는 와퍼를 팔기 시작했고요. 올해 말까지 미국 모든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래요. 사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인공첨가물이 없는 와퍼를 팔고 있고요. 썩지 않는 버거로 논란이 됐던 맥도날드에서도 2018년부터 햄버거에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미국에 있는 만여 개 매장에서만 우선 시행했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햄버거 매장 참 많은데요. 우리도 조금이라도 건강한 햄버거 먹을 줄 안단 말이죠. 수많은 앱 중에서 가장 즐겨 쓰는 원픽 한 가지씩은 다 있으시죠. 유료 결제가 필요해도 꼭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글로벌 앱 분석 업체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소비자들의 지출이 많았던 앱 10개를 공개했습니다. 대부분 소셜 네트워킹과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앱인데요. 눈에 띄는 점, 돈 많이 쓰는 앱 10개 중 3개가 데이팅 앱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정보를 써야 하지만 터치 몇 번만으로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인기가 높은데요. 주로 소개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요새는 동네 친구나 관심 사가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한대요. 데이팅 앱의 인기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핫합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17억 건이 다운로드 됐고요. 지난해 세계 모바일 이용자가 데이팅 앱에 지출한 총액 무려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6천억 원이었어요. 앱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긴 했는데요. 이러다가 모든 관계를 앱을 통해서 찾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이라도 잠잠해졌으면 좋겠네요. 손 씻기, 마스크 꼭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